어우, 참괴. 야, 이게 바로 한강 참괴. 어우, 물리면은 바늘 떨어집니다. 여기, 어우, 어우, 야, 이거, 어우, 이게, 어우, 앞다리 하나가, 이 녀석, 앞다리 하나 떨어졌구나, 쟤는. 어우, 야, 이거, 어우, 힘쓰는 거 봐. 어우, 야, 이게 바로 한강 참괴입니다, 이게. 이게 바로 한강 참괴. 으아. 이야. 멋집니다. 오. 어이구. 이야. 오. 대단합니다. 아. 그러면, 조사님, 개 낚시는, 한강 참괴 낚시는 시즌이 어떻게 돼요, 시즌이? 8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10월 한 20일이나 말까지 한 2달 한 거, 2달. 아, 그 시즌이 딱. 그러니까 장어가 5, 6, 7, 8. 8월 딱 끝나면은 9월, 10월은 저 개낚시죠. 저도 개낚시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은데. 조사님. 좋습니다. 대가 긴게 오히려 안 좋은가요? 긴 거는 안 좋지. 끝보기가 나쁘다니까. 아, 끝보기 낚시하고 비슷하네요. 맞네. 개 올라왔습니다. 개 올라왔습니다. 야, 아니, 조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 끝보기 움직이잖아. 끝이 움직여요? 와, 바로 올라왔어요. 야, 야, 대단하십니다. 아, 그대로 던지시는 거예요? 여기 아, 미끼랑 같으니까. 미끼에 물려 있으니까. 아, 미끼가 계속 매달려 있잖아요. 배만 떨어내고, 예. 그다음에 그냥 또 던지는 거예요. 이야, 개또 올라오는 거 처음 봤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한강 참괴. 이야, 한강 참괴. 이분은 세 마리째. 아, 대단합니다. 어우, 녀석도 기어 올라오려고. 어우. 얘네들이 이걸로, 앞발로 이걸 7호줄까지 자르는, 아, 이 녀석이었구나. 아. 제 되는데 여긴 이게 필수네. 한강에는 이거 아, 이 개채비가 이렇게 돼 있구나. 아니, 근데 이거는 요즘 못본 건데. 요즘 나온 건가 봐요? 이렇게 오면은 내가 이제 여기 와서 발로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 쫓아내 집게 발로 예. 뜯으면 이게 흔들린다고 앞에가 이렇게 딱 예. 아. 그때 흔들릴 때딱 하면 그냥 잡히는 거지,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잠깐만요. 오므라지는구나. 다시 한 번. 어떻게. 아, 걔가 들어와가지고, 여기 먹다가, 딱 땡기면, 잠기는구나. 꼼짝마. 이야, 기가 막히네. 아, 그렇구나. 아니, 인터넷에서 못본것 같은데. 근데, 거리는 얼마 정도 던지세요? 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던지는 거죠. 이 찌를 무겁게 네. 하면 멀리 나가고, 그 저기 나. 예, 아, 납돌이 여기 있구나. 이건 내가 다른 거예요. 원톨. 이건 낚시가게에서 한게 아니라, 이거는 원래 달려있나? 아, 그것도 내가 단 거지. 아, 원톨은 이것만 있고, 요거하고 요거밖에, 기도 요거만 있고, 아, 요거는 조사님이 직접. 아, 내가 요 고무도 끼고, 아. 요 줄도 내가 이렇게 뺀 돌리. 채비를 하셨구나. 이렇게 어우, 파는 거예요? 야, 이렇게 파는데? 아니, 내가 더 보탠 거예요? 그냥 내가 리모델링을 한 거지. 아, 쉽게 얘기해서. 더 보탰다 이거죠? 전문인이시네. 그래갖고 이제 던지면은 자기가
네. 이거 달면 이제 나비 있으니까 무게가 있으니까 많이 나가고 밖에서 까는 건 많이 안 나가. 근데 캐스팅 할 때 그러면 위에 사 어떻게 던지세요? 어? 캐스팅 할 때 그냥 그 던져버리는 거니까. 아니 그냥 던진다고요? 네. 어떻게? 아 아하 아 그 정도로 소프트하게 그냥 잘게 더 던지시고 뭐 세게 던지면 더 나간다고 하고. 근데 멀리 날아가면 아무래도 육질이 예. 예민하니까 그 땡기는 게 예민하니까 이게 저기가 안 오지. 아 멀리 던지는 것보다는 그냥 적당한 네. 거리? 네. 그렇죠. 한 10m 선에서 한 15m. 야, 오늘도 좋은 거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거 배워요. 그거는 여기 500원짜리 동전이잖아, 이게. 500원짜리 오? 동전. 네. 네, 이런 거 돼요. 오. 한 6배 되겠죠? 500원짜리 그러네. 동전이. 동전이 500원짜리 한 뚱딱지가 네. 6배 정도 돼요, 순간에. 그, 개가, 이 지금 10월이잖아요. 네. 그, 개 철이 또 따로 있나요? 아니 저 8월 달부터 다니는데요. 많이 잡으셨네 이거. 이런. 많이 제일 많이 잡을 때가 한 20마리 잡았어요. 하루에 20마리? 네. 크기는 대부분 뭐 그죠? 한 큰 거는 한 이 정도 되고 딱지가 네. 네. 중간 사이즈는 한 이 정도, 소는 한 이 정도. 야 이게 원래 한강 참게 이게 그렇게 맛있던데. 동전 넣고 찍은 거 있잖아요. 예. 크기 딱 나오네. 이게 아까 동전 500원짜리잖아요. 예. 그럼 조사님은 개 낚시만 다니세요? 아니, 장어도 해요. 장어 낚시도 하시는데? 장어는 이제 잘 안 잡히니까. 아, 지금 이제 철이 아니니까? 8월 말까지 하다가. 예. 저도 이제 거의 한 거. 장어도 뭐 올해 이런 거 잡았어요. 우와! 아니 이게 언제쯤 잡으신 거예요? 여름철에 잡은 거지, 여름철에. 아니 이거 한 통에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한 1박 2일 하셨나? 아 이거요? 장마 때 네. 잡은 거, 장마 때. 장마 때? 포인트 어디서? 저 서강대교 위에 거기 있죠? 예. 네. 거기. 와, 아니 큰 것도 굉장히 많네. 이제 사이즈가 한 이 정도 되는 것도. 우와, 아니 그 정도 급이면 한 400, 500은 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거는 장어 취급에 들어가지도 않고 큰 거는 큰 거는 이 정도 돼야 크다 그러지. 이게 여기 물병 우와. 아니에요. 아이시스 물병의 물병 크기. 이것도. 와, 아 이거는 거의 킬로 넘네. 이거 2킬로하고. 물병 두께하고 거의 같네. 길이도 물량도. 와, 이거는 뭐. 이거는 물병이 대단하네. 물병이 요만하잖아요. 어이 몇 배 크기가. 이야 이게 와 2kg 진짜 2kg 나오네. 2kg. 오우 물병이 요만하잖아요. 네 그렇죠. 와 그러면은 굴 5배 정도 되지. 봤어 굵기가 거의 이 정도 굵기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에 어우. 아니 이거 어떻게 올리셨대? 올리실 때 아주 고생 좀 하셨겠네. 아니 그냥 힘 좀 뺐죠. 남의 점에 저기 걸렸는지 알았어. 잉어가. 예. 네. 잉어 걸렸는지 알았는데 이게 적당하더라고. 이야. 아니 미끼는 뭐 쓰셨어요? 이게 저기요. 청지렁이. 청지렁이 미끼? 응. 이야. 장어 우리 뭐 하다가 5월, 6월, 7월, 8월까지 하다 8월 말이나 그만두고 네. 9월 달부터 이거 하잖아요. 참개 낚시. 9월 달부터 이제 이렇게 개 낚시로 네, 참개 낚시로 네, 그 참개 잡으시면은 뭐 어떻게 해요? 집에도 주고 뭐 친구도 주고 뭐 안 한 이웃도 주고 입질은 앞으로 그대로 인사하는 거죠. 그대로 끄떡하고. 아니 근데 그게 미세하잖아요. 막 큰 거 개도 큰 놈이면 집게발이 크니까 세게 땡긴단 말이야. 사람도 힘이 세면은 이거 딱 잡으면 네. 확 나가잖아. 약한 사람은 약하고. 걔도 큰 개일수록 집게발이 크니까 땡기면은 앞에가 네. 많이 나간다고. 많이 휘어지고? 네. 근데 그거 소리도 안 나는데. 그러니까 끝에 별로 잘 봐야 된다니까. 끝보기 낚시 그거예요? 네, 그렇죠. 아유. 아니, 근데 그거 계속 보고 있으려면 얼마나 피곤한.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거, 이거 10초 보고, 10초 보고, 10초 보고, 10초씩 보다가, 안 네. 도망가니까, 그냥 저희가 아까 한 50분 정도 그냥 담배 피우고 딴 데 구경 좀 하다가 또 와서 한 10분 있다 또 보면은, 예. 네. 또 이게 움직이면 그때 채면 되는 거예요. 계속 이만 보면 사람 피곤하다니까, 그거. 그러니까 방금 올리신 거는 딱 보니까, 뭐 어떤 앞에가 느낌? 앞에가 왔잖아, 앞에가. 또. 아, 밑으로 살짝. 여기하고 인사가 한 이 정도 왔다고, 이 정도. 아, 그 정도? 응. 근데 그 정도를 보고 채신 거예요? 그렇죠. 아, 다른 거는 옆에 거 다 가만히 있는데 움직이잖아, 그게 요만큼 미세하게. 네. 그 옆, 딱 움직이면은 옆에 때는 같이 보는 거야. 왜 흔들리나. 그만큼 옆에 때를 또 봐야지. 네. 그러면 그게 많이 흔들린다. 그러면 그게 온 거라니까. 이야. 그게 바람이 안 불고 측지가 가만히 있잖아. 예. 측지가 이렇게 이렇게 흔들리면 요 흔들리면 이거 자세히 봐야 된다고. 아~ 지금 바람이 잠잠하니까 밑에가. 예. 이거 밑에 게 이제 흔들리면은 가서 딱 보면은 딱 그거는 영락 없이 온 거야. 딴 거는 다 가만히. 그래서 이걸 나눠놓은 거야 이거. 아, 나눠놓는다는 게 뭐예요? 이게 지역화라는 거지, 지역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하고 얘하고 나눠놨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기 전부 다 지금 안 흔들리잖아요, 이게. 예. 살짝 이렇게 흔들린다고 이렇게 다른 거 가만히 있는데 아 그 밑에 거? 제가 이게 흔들린다고 예 다른 거 가만히 있는데 이게 이거 너무 많이 흔들리고 예 요 정도 흔들린다고 지금 조금 아 요 정도 요거보다 더 흔들리잖아 예 이게 온 거라니까 아유 개낚시 모르겠습니다. 보통 빵이 얼마, 이 정도? 큰 게. 지금 잡으신 거는? 잡으면 요만하지. 잡으신 거 작은 거? 작은 거 요 정도 되고, 큰 거는? 예. 네. 게딱지가? 야, 역시, 이 여유 있는 이 조선님의 모습. 야, 거의 뭐, 여유롭게. 아유, 두 마리 잡아갖고 뭐냐니. 아니, 두 마리가, 그러면. 아니, 나오면, 아, 그래, 난 20마리 이상 잡아야지. 아, 20마리 잡으면 너무 많이 잡는 거죠. 너무 많이 잡아, 우리 저게. 20, 30마리씩 잡아놓는 거야. 또 오늘은 두 마리 잡는 거는. 아이, 두 마리나. 두 마리는 말도 안 된다? 아무리 못 잡아도 열 마리는 엉켜 잡아가야 되는데. 그 오늘은 몇 시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아, 여기 이제 8시 반에 물 들어온다니까 걷어버려야지 8시 반에. 8시 반에 물 들어오면? 물 들어오면 철수해야지 철수. 아, 물 들어오면 철수해야 되는 거예요? 개는? 그게 아니라 물 들어오면 망이 떠내려가고 딴 데 쓰레기에다 걸리면 망이 끊어지잖아요. 네. 그 망이 하나에 12,000원이라고. 아. 물 흐름이 너무 세지면은 네. 뺀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물때가 세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망이 같이 떠내려 올라간다고. 좀 있으면. 그럼 이제 앞으로 한두 시간 정도? 네. 8시 반 정도에 물 밀 거야. 아. 야, 개낚시도 참. 장어 같은 거는 물 밀면 왔다는데 그렇죠. 장어는 물 밀면 왔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물면 지약이야. 받아버려야 돼. 아, 개낚시는 물 흐름이 세지면 안 좋다? 망이 걸리잖아요, 망이. 망이 걸린다. 뭐 쓰레기하고 망하고 그렇게.